창조주 하나님께 무한대한 영광과 찬송과 존귀 예배를 돌리라고 창조됐어요. 아멘. 이 세상에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오직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 개, 돼지, 소, 말, 말미잘은 구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인간들만 구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에요. 영원한 천국, 영생의 몸으로 살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가 창조된 이유와 목적 안에서 살지 못하면 짐승들과 똑같습니다. 잠자고 밥 먹고 싸고 잠자고 밥 먹고 싸고 뭐와 같죠? 창조된 이유와 목적 안에 있을 때 잠자고 먹고 싸고 하는 것도 은혜예요. 은혜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대상이니까, 우리는 영생의 몸이 될 대상이니까, 영생의 몸이 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돼서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사느냐, 아니면 영생의 몸이 돼서 사탄 마귀 악령 귀신들과 지옥 불못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으면서 사느냐? 중간은 없어요. 결과론적으로 두 가지밖에 없어.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 불못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은 은혜를 받았어요. 인구 5천만 명인데 교회 이름으로 예배운동 펼치고 있는 교회당이 5만 개가 넘어요. 5만 개.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저 일본 1억 2천만 명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 비하여 2.2배나 많아요.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달고 있는 데는 8,000개밖에 안 돼요. 전국의 0.2%가 기독교인들이에요. 참 적죠. 그런데 그럴수록 진짜가 많을 수 있어요. 핍박과 박해가 있을수록 진짜가 될 수 있어요.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넉넉하고 여유 있고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나를 떠날까 함이니라 나를 떠날까 함이니라 이것저것 풍족하면 하나님을 떠날까 주님께서 염려하신대요. 그래서 때가 되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개인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 지역적인 문제. 문제가 없으면 인생이 겸손해질 수 없거든. 다 잘 되니까. 다 잘 되고 있어요? 다 잘 되고 있어요? 나는 우리 김나리가 직장을 꾸준히 다닐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더만. 이따금씩 한 번씩 데려가는 거였나 봐. 또 놀고 있대요. 괜찮아. 김나리 수준의 최고 응답이에요. 한 주간 동안 우리 나냐 함께 전도 못해서 속상했어요.
우리 김난이가 목사님 전도해요. 목사님 저기 가요. 목사님 무당집에 가요.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이태원에 가요. 이렇게라도 옆에서 자꾸 떠들어대니까 가게 되는 거야. 그게 은혜 아니겠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 그런데 WCC의 연기에 잡혀서 다음 주부터 보성이 형과 같이 예배드릴 거야 하니까 우리 김난이 하는 말 3일 교회 데리고 가야지 이러더라고. 열심히 미혹시켜봐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WCC 교류하는 곳에 가지 못해. WCC 영에 잡혀있는 곳에 갈 수 없어요. WCCW 이해하고 친하게 지나면 성경 말씀대로 나중에 다 배교해. 불신자가 예수님을 배신하겠습니까?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사회적인 풍조가 그렇게 되고 있죠. 미디어가 개발되고 정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남자들끼리 결혼하면 어때요? 여자들끼리 결혼하면 어때요? 아니 사람이 좋다는데 왜 결혼 못하는 거예요? 이제 문화적인 흐름이 어떻게 됐냐? 그냥 사람 좋으면 무조건 결혼할 수 있다 라고 지금 그게 양상이에요. 양상. 그러니 저기 서구권에서 이미 차별금지법을 통과를 시켜버려서 아니 내가 내 강아지가 예뻐서 우리 개하고 결혼하겠다는데 왜 만류해요? 만류를 개하고 결혼하고 있어. 내가 내 말이 좋아가지고 말하고 결혼하겠다는데 왜 만류해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우리 김난이도 저렇게 알고 있는데 왜 비정상화가 될까요? 이렇게 비정상화 속에서 살면 어떻게 되겠어? 아니 뭐 예수 믿다가 저기 저그리소가 메시아처럼 내려올 때 말씀이 이 안에 없으면 말씀이 희미하면 쏙 빠지게 돼 있어요. 괜히 신천지에 빠지겠어요? 90 다 되신 이만희 할아버지가 영생의 몸이 됐대요. 영생의 몸이 됐는데 왜 병원에 가서 여기 척추 관련 수술을 합니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죠. 그런데도 속아 넘어가. 성경 말씀으로 이러쿵저러쿵 막 비유적인 거 코에 깨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입에 걸면 입걸이 그렇게 지금 성경 말씀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미혹의 영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혹의 영에게 잡혀있지 않은 것도 은혜예요. 왜냐? 성경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미혹의 때에 우리 하나님이 미혹의 영을 보내셔서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 남을 사람은 남게 되고 이길 사람은 이기게 되고 미혹의 영에 잡힐 사람은 잡히게 되고 심판받게 될 사람은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무섭죠?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사람 눈치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신천지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우리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김난이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려워서 예배당도 하나, 교회도 예배도 안 드려? 신천지가 두려워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맙시다. 나는 정말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뭐 이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하는데 뭐 이래? 아주 나 충격을 먹었어요. 초대교회 이래로 모여서 예배드리지 맙시다.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 일제시대 때 핍박과 박해, 순교를 당할지언정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힘썼어요. 성경의 말씀처럼 무엇이 기준입니까? 코로나가 기준입니까? 신천지가 기준입니까? 성경의 말씀이 기준입니까? 성경의 말씀이 기준돼야죠. 뭘 두려워합니까? 요한일서의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기록되어 있어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공포를 의미해요. 원어적으로 이 뭔가를 공포, 다시 말해서 막 어떤 사람은 귀신의 영을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뭐 정치, 경제, 사회 등등의 모든 현실을 두려워하고, 그럼 형벌이 있음이라. 에코라고 하는 이 있음이라는요, 내가 붙잡는 거예요. 형벌을 붙잡는 거예요. 형벌님, 나 좀 형벌시켜주세요. 형벌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원색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원어적인 메시지, 원색적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사람만 듣기도 있어요. 안타깝죠. 모든 인생들이 이런 원색적인 말씀이 귀에 들리면 얼마나 좋겠어. 안 들리는 거예요. 못 들리는 거예요. 나하고 너무 안 맞거든. 나는 정반대거든. 화려한 예배당을 따라가고 웅성웅성 분위기를 따라가고 뿌리가 옅어 이런저런 사소한 문제가 생기면 말씀의 뿌리가 옅다 보니까 그냥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늘 낙은 애처럼 살죠. 참 불쌍하고 안타깝죠. 지금 우리의 교회 현실이 이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려워요? 관리하십시오. 마스크 쓰고 다녀야지. 손 깨끗이 씻고, 머리 깨끗이 감고, 얼굴 깨끗이 씻고, 씻으시기 축원합니다. 관리해야죠. 그런데 아무리 관리 충만히 할지라도 걸릴 사람은 걸리고 살 사람은 사는 거예요. 뭐가 두려워요? 우리는 영생을 보장받았어요. 영생의 몸이 될 사람이에요. 두려워할 게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까? 이것저것 눈치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저 그리스도가 매매 사고 팔고 하지 못하고 통제 시스템이 가동되는 지금 중공 얼마나 시달리고 있어요? 자유가 없어요. 그 수준이 아니에요. 때가 임박하고 있는데 전 세계가 거짓 메시아, 적 그리스도, 그리스도에 의하여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로 통합되는 때가 와요. 근데 어떻게 살아남을 거예요? 우선 말씀이 준비돼야죠. 총체적인 언약이. 근본의 언약뿐만이 아니고 현장의 언약뿐만이 아니고 결론의 언약까지. 결론만도 아니고 현장 언약과 근본의 언약까지. 매 순간순간보다 총체적인 언약. 현장화. 전인적인 그리스도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언약화의 응답과 현장화의 응답을 누리는 그 사람이에요. 남은 자들이 이기는 자가 다 될 수 없는 거예요. 시대 시대마다 남은 자가 있어요.
남유대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정복됐죠. 우상 숭배하니까 재앙의 세력이 덮친 거예요. 보면 언약의 백성들이 진짜 생고생을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여기저기 중공까지 왔더라고. 우리나라 조선까지는 안 왔었어요. 지금은 살아도. 왜 그래요? 내 말 좀 들어라. 네 말대로 믿지 말고, 네 생각대로 믿지 말고, 네 판단대로 믿지 말고, 나 좀 믿어. 내 말씀 좀 믿어. 그렇게 모이면 잡혀가는 시대의 초대교회 때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여 명의 문도가 모여서 성령 받기를 간구했어요. 주님을 예배했어요. 뭐가 두려워요?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을 댈지라도 모이기를 힘쓰라는 그 언약을 대적하는 것은 사탄에게 속은 것입니다. 영적인 리더십이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또한 큰 충격을 받았죠. 주님께서 공의적으로 선을 행하면 선하는다. 악을 행하면 악에 대한 형벌이 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세밀하게 성령 인도 받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한대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요, 그리스도에 꽂힌 사람들, 그리스도에 꽂혀야 돼요. 내가 왜 원어대로 현장에서 선포합니까? 예수께서 사탄의 대가리 박살내신 그리스도예요. 예수께서 죄의 권세 박살내신 그리스도예요. 예수께서 영원한 사망 권세 깨뜨리신 그리스도예요. 예수께서 지옥의 권세 깨뜨리신 그리스도예요. 왜 그분의 언약을 전달합니까? 화장지 코가 아주 줄줄 흐르네요. 저 뒤에도 있어요. 깨끗이 닦으시기 바랍니다. 집중력을 흐트러뜨리지 말고. 근본의 언약이 현장화될 때 절대 제작감이 찾아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평안 교회는요, 이 근본의 언약에 사로잡혀진 사람들이 세워지는 교회예요. 이 근본의 언약을 원어적 관점에서 가치 있게 발견한 사람들이 붙어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미안하지만 일반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부족하고 지적으로 부족하고 못났을지라도 괜찮아요. 이 언약에 잡혀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이 어느래도 괜찮아요. 언약에 잡혀있으면 괜찮아요.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에 꽂힌 사람들.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펼치셨죠?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리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거룩한 씨. 성령받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들이 이 땅의 그루터기다. 밑둥이다. 나무를 자를지라도 밑둥에서 새싹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사악한 사탄 마귀 악령들은 이 새싹까지도 제거하려고 노력하죠. 제거당하고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이 포로가 됐어요. 죽을 사람은 다 죽고 에디오피아로 갈 사람은 가버리고 이집트로 갈 사람은 가버리고 하지만 성경 말씀이 이집트로 가면 칼이 너를 따라가 죽게 될 것이다. 결국 다 죽었어요. 성경 말씀 무서운 거예요. 말씀대로 되거든. 우리 뭘 믿을 거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언약대로 믿어야지. 나 믿지 말고 너 믿지 말고 우리 믿지 말고 상황 믿지 말고 현실 믿지 말고 돈 믿지 말고 성경의 언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난들 무릎도 안 좋은데 걷고 싶겠어요? 대접도 못 받는데 생명 현장 가고 싶겠어요? 인간적으로 가고 싶지 않아요. 나도 편안하게 뭐 하고 싶어.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셔서 영생의 통로가 열렸잖아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면 더 좋지만 그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확립되어져야 되거든. 체질이 돼야 되거든. 기질화가 돼야 되거든. 그게 언약화예요. 그게 현장화예요. 머리가 언약화가 아니고 가슴이 언약화요. 삶이 언약화요. 그래야 현장화가 되는 거예요. 누구나 입으로 할 수 있어. 나는 그 입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은혜는 받을 수 있죠. 말씀이 선포되니까. 내가 정말 신뢰하는 사람은 진짜 순종하여 생명 연장에서 생명을 살리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요. 초기에는 그렇게 해. 그런데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세워지면 나는 그 시간표가 아니야 하면서 강의만 하러 다닙니다. 미안하지만 아니에요. 내가 너무나 정확하게 봐서 미안합니다. 대전도자 사도 바울은 죽기 직전까지 집행유예 때에 새빵을 얻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오게 만들었어요. 미션홈이에요 그게. 여러 사람들을 초대해서 거기서 복음 증거하고 그리스도 영접시켰단 말이에요.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 주셨으면 내 시간표 아니야 하면서 불신영장 안 갈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불신연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아니겠어요? 자리 위에 올라갈수록 보는 눈이 많아요. 보는 눈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도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 나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만 하지 말고. 안 그래요? 그래서 끊임없이 김아무개 성도님 댁에 가는 거예요. 아 나부터 순종해야지. 안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자 1회 1번에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 이사야 6장 6절로 8절 말씀 제 속도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소철 손에 가지고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러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자 6절로 8절 말씀 묵상하도록 할게요. 부젓가락이라고 한 게 뭐냐면 불쏘시개, 불쏘시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옛날에 부뚜막이 있을 때 우리가 불을 지피잖아요. 그러면 나무 잘 타라고 기다란 거를 만들죠. 예, 불쏘시개라고 하죠. 이 불쏘시개는 내가 알기로는 표준어인데 우리 이 호남말로 뭐라고 했었죠? 불쏘시개?
부지깽이, 그죠? 워낙에 우리가 사용 안 하니까 다 까먹었어. 그래서 여러분, 언어를 정복하고 싶습니까?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듣고, 계속 묵상하고, 계속 묵상하고, 이해하고. 아나타노, 네코니. 아리마스카? 이렇게 외워지잖아. 아나타와 네코니 아리마스카? 자, 당신은 고양이를 가지고 있나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일본어 좀 공부합시다. 일본어 되게 쉬워. 시간만 빼면 돼. 한 시간씩만 봐요. 요새 얼마나 굳이 돈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돈을 드릴 필요가 없어. 할 의지만 있으면 시간 딱 정해요. 계획표에 딱 짜. 그러면 아, 유튜브에 얼마나 좋은 선생님들 많은지 몰라요. 응? 세 번씩 읽어주고 한국말 해주고 보여주고 보고 듣고 따라하고 보고 듣고 따라하고 하면 늘 수밖에 없어. 그렇겠죠? 그래서 히라가나 가다카나를 아예 노트북 딱 펼치고 인쇄를 해놓고 그냥 세워뒀어요. 왜냐하면 이것저것 하다가 한 번씩 보려고, 이것저것 하다가 한 번씩 보고. 여러분, 나 고등학교 때 이 가라카나 외우다가 아주 짓답했어요.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건데, 그죠? 그래서 그거는 무식하게 외울 필요가 없어. 그냥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말을 알아들어야 되니까 듣고 말하고 듣고 말하고 하고 보고 읽고 하면 돼요. 아시겠어요? 시간 아껴주니까. 그럼 기억에 남잖아요, 이렇게. 자, 여러분, 그 부젓가락으로 재단해서 집은 밥 핀 수출 손에 가지고 네 개 날아와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내 입술에 태며 이르되 나의 죄악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보세요. 성령 충만함을 놓고 기도하세요. 기도. 주님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 8절 말씀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샤마 주의 깊게 분별하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깊게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듣지 말고. 오늘은 인간적인 말씀이 없네. 오늘은 인간 개발 메시지가 없네. 오늘은 건강 메시지가 없네. 오늘은 긍정 메시지가 없네. 아, 이런 혼적인 거 좋아하지 말아요. 동사무소에 가서 들으세요. 얼마나 좋은 세미나 많아. 아니 차라리 왜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세요. 요새 사람들이요, 여러분, 전략적으로 주의 종과의 만남을 주셨으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지역지역에 우리가 지교회 운동을 펼쳐야 되는 거예요. 지교회 운동을 참으세요. 지교회 운동을 펼쳐야 되는데 반대가 되면 안 돼요. 서로 모이기를 힘쓰는 과정 속에서 교회 공동체가 됐는데 어떤 문제가 생겨서 흩어버려서 인터넷으로 하면 안 돼. 안 돼요. 저 그리스도에 의해서 당할 수가 있어. 워낙에 사람이 패거든. 근데 시작이 잘못됐죠. 지역지역 나라나라에 정기사의 목사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함께 예배 공동체 운동을 누리는 사람은 그 지역에서 공동체 운동을 펼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지교회 운동이에요. 그런데 모이고 있었는데 무슨 문제가 발생해서 오히려 인터넷으로 돌리는 것은 반대예요. 그것은. 그것은 성령의 인도가 아닌 거예요. 알겠어요? 목사님이 하고 있는 것은 먼저 루디아 찾고 야손 찾고 중직자 찾아서 제작감 찾아서 거기 예배 공동체 세우고 그리고서 주의 종들 먹여 살릴 수 있는 여건이 준비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주의 종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교회 당 운동까지 펼치는 거죠. 그렇게 인도받아야 돼요. 관점의 차이.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주의 깊게 분별하다 보니까 영 분별의 은사를 누리다 보니까
이제 바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목소리가 들린 거야. 하, 정말 시급한 시간표구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벤 보세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보십시오 보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자기가 감당하겠다 이거야. 말씀이 임하면 아멘 하고 순종해야죠. 그런데 그 말씀도 안 들려. 뭔지 모르겠어. 순종도 안 돼. 믿어지지도 않아. 확신도 안 돼. 그러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다 있어. 너무 심각해요? 상태가 너무 아니야? 잘 참던데. 플러스 20분을 참을 수 있어. 반응 보니까. 자, 여러분, 두 번째 일의 2번, 하나님의 징조는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라고 하셨다. 이사야 7장 13절 14절 말씀이죠.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너무나 괴로운 거야. 이걸 안 했어. 13절 13절은 처음이에요. 내 기억에도 없어. 14절은 했지. 13절에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겼도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냐.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다 이거예요. 불신함으로 상처 오만가지 상처로 아픔으로 막 빚을 막 팍팍 꽂아버려. 다른 것보다도 불신앙은 하지 말아야지. 불신앙 암덩어리로 미혹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괴로운 거야. 여러분, 우리는 영적 존재요, 구원받을 존재요,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요. 한 소자에게 믿음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적절하게 예의를 지키도록 교육은 시켜야죠. 이사야 20절. 그런데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 이거예요. 이 괴롭히다 라하, 지치자, 지치다, 실증나게 하다. 괴롭히긴 괴롭히는데 지치는 거야. 이 속마음 이해되잖아요. 언제까지 저렇게 괴롭히지? 지쳐 아주. 주변 사람들을 볼 때도 그렇죠? 아주 실증나. 언제까지 저렇게 불신앙을 해야지? 신세 한탄하고 우상 숭배적인 요소를 가지고 가미시키고 막 혼합 종교에 이것도 저것도 괜찮아, 막 WEA도 괜찮아, WCC 괜찮아, 괜찮아 하다고 배교합니다. 그러니 WCC 여기에 잡혀있는 사람은 내가 구원으로 인도를 해도 또 가잖아. 또 가. 안 와. 거기에 중독돼버려가지고 너무 좋거든. 왜? 영적인 메시지를 안 하고 혼적인 메시지 하니까 기분 좋죠.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하니까 기분 안 좋겠어요? 근데 그 영이 사냐고요? 생명력이 있냐고요? 생명의 역사가 있냐고요? 내가 저기 서울역 쪽방전 사역을 3년 반 했잖아요. 사역을 하면서 집사래요. 집사. 그 앞에 WCC 교회 다니고 있는 집사래요. 아유, 네. 성령은 어디에 계세요? 성령이 어디에 계세요? 예수님의 영이 어디에 계세요? 어디에 계시냐고. 이렇게 목사를 통해서 영접을 받았는데도 저렇게 잊어버리니. 인생은 망각의 존재예요.
영접을 어디로 했어요? 마음. 컨닝했잖아 지금. 아유 저요. 폭포기 폭포기 아주. 이렇듯 인생이 망각의 존재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날마다 날마다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원색적인 복음을 전달하고 있는 목사를 통해서 영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잊어버리니 그 WCC에 중독된 사람 대답을 하겠어요? 아무 대답 못해. 그런데 목사님은 왜 아무것도 안 가져와요? 선물을 타령하더라고 거기도. 저희 거기 목사님은요 한 번씩 와가지고 교회에서 뭐가 필요하세요? 아 저요 세탁기가 필요해요. 그랬더니 저 은혜 받는 것 봐. 이거에 은혜 받으면 안 돼. 어? 아이고 해야지. 이게 뭐야? 세탁기를 선물해 줬대요. 기다려보세요. 세탁기 사가지고 올게요. 여러분 그 상태로 예수님의 새 집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절대 들어가지 못해요. 영의 메시지를 맛있게 먹지 못하면 절대 들어가지 못해요. 내가 만약 하나님일지라도 절대 들어가지 못하게 할 거예요. 왜? 아 영의 메시지 가치를 발견 못했는데 왜 들여보내? 하나님 마음이 이해되지 못해요? 그래서 미혹의 영들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곡을 건져내기 위해서 알곡을 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미혹의 때에 미혹의 영을 보내서 심판받게 하려 합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똑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아니 목사님 너무 세요. 왜 강하게 말씀하세요? 아 내가 욕은 안 하잖아요. 그럼 됐지. 나 요새 누구 상대로 해가지고 비판도 잘 안 해. 그냥 언성이 높아질 뿐이야. 안타깝죠. 참 안타까운 거는 복음적인 표현이고 불쌍해. 너무 불쌍해. 불쌍한 사람 너무 많아.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이 들렸다는 게 어디예요? 그래도 순종해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백 회개 기도라도 하는 게 어디예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적용을 해야지. 우리 등산만 하지 말고 복음 캠프를 합시다. 쉬운 게 아닌데 집중기도 해야 돼. 사탄 마귀 악령들이 전도 성교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얼마나 못된 악한 영들인데 끊임없이 박살내야죠. 두 번째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시간표. 이번에 1번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한다. 이사야 60장 1절로 2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영광이 영광은 영원한 빛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광이 너의 위에 임했다. 자라흐라고 하는데 비추다. 여호와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빛이 우리에게 비추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영광의 빛을 비춰주셔야 내 영이 살죠. 나도 저번 주간에 얼마나 시달렸니 모르겠어. 나도 육신 가진 인생이라 죄성 가진 인생이라 육신이 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자기 무덤을 파는 거지. 영육간에 시달려. 그런데 그 중안에 인도 같이 가자고 하는 분은 아예 답이 없고 여러 나라 중에 어디 가고 싶으세요? 인도. 그래서 인도를 거의 1번 국가로 가기로 했는데 답이 없어. 답이라도 주셔야지. 실망스럽죠 나는.
또 같이 가기로 했는데 어떤 분은 또 부인이 아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고 좀 늦추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cancel. Only one. 나 혼자 가게 생겼네. 그러니까 내 마음도 이제 싱숭생숭한 거예요. 집도 우선 결론이 안 나가지고 싱숭생숭하고 이거 가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어제 23이다. 대내외적으로 공포는 했으니까 가야는 되는데 이제 책임감 때문에 가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주님의 사인을 난 봐야 되잖아요. 주여 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인도의 목사가 나보다 나이 어린 젊은 목사예요. 인도 사람 되게 늙어 보이거든. 30 초반이야. 그 목사가 이 카카오톡 화상 이 전화를 또 걸어왔어. 이렇게 지금 나를 위하여 아이들과 금식기도 한다는 거야. 얼마나 순수해. 그 장면을 또 이렇게 찍어보네. 난 그게 너무 예쁘더라고. 야, 이 친구 진짜 착하다. 너무 순수하다. 그래.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금식기도 하는데 아이들이 손을 살라 눈만 싹갈라 말라 말라 이렇게 막 울려. 가야지. 그러면서 그냥 가요? 비행기 싹시 있어야지. 카드로 긁을 수는 있는데 어? 어느 정도 보장이 안 되는데 다 빚이 아닙니까? 주여. 주님께서 채워주셔야죠. 그래서 기대 안 하고 열어봤어. 필요한 금액의 절반은 채워졌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가는 것이 맞구나. 이 악령들이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그 목사가 은혜 받았어. 그 목사가 4년 동안 예수께서 사탄의 대가리 박살이신 그리스도다. 이제 자기가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찾아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탄이 우리 발 앞에 상하게 될 것이다. 이 언약이죠. 원하모의 쉐트리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난다. 완전히 진이겨져 버린다. 할렐루야.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예요. 상하긴 무슨 상해. 완전히 진이겨지자. 진이겨진다. 완전히 산산이 조각 난다. 이 정도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목사가 또 그걸 또 보내 언제는. 확립됐구나. 아, 그런 게 제자 아니에요? 강력한 메시지에 거부감 느끼지 않고 도망가지 않는 것 자체가 응답이에요. 누가 자기 멤버십들 문을 열고 화상으로 영접 초청을 합니까? 그게 제작감이에요. 내가 이렇게 미션을 전달했어. 내가 인도 갈때 너네 교회만 혜택 받지 말고 사역은 딱 3박 4일이다. 아, 3일 동안에 할수 있는 현장 찾아봐라. 총 6군. 최장거리 150km. 아니, 80km 이내까지만 하자고 하지 않았냐. 근데 이제 이 친구는 또 욕심이 나는 거예요. 또 주변에서 또 감리교 목사들 또, 저기 오순절 목사들 이렇게 또 이제 서로 소통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초청하게 해달라, 하게 해달라. 80km 오바되는 150km까지. 다행이야. 300km까지 안 가서. 300km까지 갔으면 8교회거든. 150km 왔다 갔다 해봐요. 시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가는데도 몇 시간 걸리잖아. 안 그래요? 자동차로 가는데. 자동차를 빌렸다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이 친구를 통해서 교회가 5군데가 더 열렸잖아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귀한 응답이에요. 당연히 나부터 하시네. 당연히 우리부터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맡기시겠대요. 악한 사탄의 조직이 좋아하겠어요? 원색적인 복음을 받도록 놔두겠어요? 사탄의 대가리 박살! 강력한 메시지 선포하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좋아하겠냐고요. 그런 사람 가장 싫어하지. 그래서 나부터도 작정하고 집중기도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 때 집중기도. 일어나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3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빛은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 3절은 이후에 있구나. 자, 두 번째, 이에 2번, 하나님의 시간표, 주님이 드러내시는 시간표. 이 빛을 보고 열방의 모든 사람이 오게 된다고요. 이사야 60장 3절로 5절 성취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강력한 선명한 언약을 듣고 체험하고 누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열방이 안겨오잖아. 열방이 오잖아. 여기서 와라, 저기서 와라. 아무나 오라고 합니까? 부족하지만 영어 조금 준비했다고, 말이 조금 통한다고. 우리 라메시 목사가 나한테 형제 형제 브라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 우리 정형제님은 영어 정말 잘해요. 아니야, 영어는 네가 더 잘해. 발음만 좋을 뿐이야. 할렐루야. 그 친구 영어 잘해요. 내 발음이 인도식 발음이지. What are you doing now? English. 우리는 콩글리시. 자, 두 번째 이사야 60장 3절로 5절이에요.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너에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들이 너에게로 옵니다. 아멘. 원색적인 빛을 누리고 원색적인 빛을 비추면 비출수록 나라들은 너의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너의 광명으로 나온다. 나오다 할라크 걸어온단 말이에요. 알아서 걸어온단 말이에요. 열방이 걸어온단 말이에요. 권세자가 걸어와요. 이 언약에 꽂히면. 그런데 갈수록 원색성이 떨어져. 성경의 원어 말씀대로 기도하면 되지. 그게 무식해 보입니까? 하나님이 무식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무식한 건가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지. 그게 믿음이에요. 참믿음. 영적으로 애기들은 그거 무서워서 도망간다니까. 원색적인 복음 안에 있는 멤버십들도 능력이 나타나길 원한다면 원색성 있어야 돼요. 믿고 실천해야 되고. 단순해요. 원색적인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면 돼. 안 밖으로, 안 밖으로. 듣고 믿고 순종, 듣고 믿고 순종. 너무 단순해. 복잡한 게 없어. 말씀이 떨어졌으면, 나에게 떨어졌으면 그냥 순종하면 돼요. 계산을 너무 많이 하지 마. 그게 잔머리 극악한 인본주의예요. 계산하니까 성령이 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육간의 모든 것들이 전도 선교 운동을 위하여 오는 줄 확신합니다. 이 말씀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세 번째 하나님의 시간표. 가장 작은 자가 천령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이 될 것이다. 이사야 60장 19절로 22절. 다시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너에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너에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원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네 백성이 다 어렵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메시지 잘 전달하고 싶나요? 기도 잘 하고 싶나요? 막 능력이 많이 나타나고 싶나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선명한 언약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날마다 매 순간 심심할 때마다 쉴 때마다 지하철 걸어다닐 때마다 틈나는 대로 접하는 거예요. 왜? 원색적인 메시지 안 들으면 부신앙이 생겨요. 내 눈은 떠 있잖아요. 내 귀 열려 있잖아. 보이잖아. 사람 보이지 건물 보이지 뭐가 보이지 뭐가 보이지 눈대로 믿고 귀대로 또 믿어.
그러니 원색적인 메시지에 끊임없이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 그 언약을 의지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기도. 이 메시지 들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후배 목사 가운데 밤 1시가 넘었는데도 나도 어제 충격을 받아가지고 밤 1시 반에나 잤어요. 이게 가라앉지 않더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하면서. 근데 이제 그 목사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가 안 잡혀가지고 그 시간까지 메시지를, 주일 메시지를 정리를 못했대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강조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집중 기도하세요. 못해도 30분. 다녀와요. 한 10분에 끝날 거야. 앉아있어. 10분에 끝날 거야. 3분이다 끝낼게요. 목사님, 집중 기도하세요. 집중 기도. 집중 기도하면 성령이 지혜주세요. 여러분, 나 이 메시지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준비한 것 같죠? 아니에요. 나 이태원 사역하러 왔다 갔다 하잖아. 지하철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막 성령께서 막 성령의 검이 확 날리지 않습니까? 우선 나부터 날려. 나한테 내가 은혜스러워. 감사하지 얼마 감사한지 몰라. 이거 하나님께 무한대한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 자랑이 아니고. 내가 강조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기도를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벽을 고소하는 거야. 다른 시간에 집중기도 할 수 없어.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기도가 안 돼. 뭐 공부도 해야지 뭐도 해야지. 그 새벽에 집중하는 거야. 그냥 기도로. 그러니까 알아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더라고. 알아서 지해주시고. 지금 메시지 캐리그마 전파하는 메시지 증거하고 있지만 내가 묵상하지 않았던 내용이 80%예요. 이 80% 메시지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준비한 건 20%밖에 안 돼. 성령이 하신단 말이야. 아멘. 종지부 지을게요. 여러분, 너희의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끝날 것이다. 살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안전하다. 샬롬. 이게 평안하다잖아요. 살람. 안전하다. 안녕하라. 여러분, 슬픔의 날이 끝난다. 안정케 된다 이거예요. 이런저런 고통, 슬픔이 없어진다 이거예요. 완성하다의 개념이에요. 주님께서 하시면 돼. 뭐든지 주님이 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선녀 언약을 체험하고 확신 가운데 기도하고 순종하면 돼요. 다른 거 없어. 선명한 언약이 제일 중요해. 성령의 검이 선명해야지. 성령의 검을 정확하게 내가 듣고 분별하면서 확신하고 믿고 마음으로 내 영으로 믿고 그리고 실천하고 순종하면 돼. 고백하고. 얼마나 단순해요. 그런데 말은 단순한데 삶은 복잡해. 그게 인생이에요. 나도 복잡했잖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님께서 영원히 그 땅을 차지하게 새 예루살렘 생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새 집의 영광, 가나안의 영광, 영생의 몸으로 쟁취하게 될 거예요. 아멘. 작은 자가 천명 기억나죠?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 절대 시간표 속에서 이 응답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시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집중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여 살리여 천만의 아버지 인도하라 주시옵소서. 내게 도움나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언약의 저만이 아버지 그리스도의 고치는 인생들 되시듯 성령이여 천만의 아버지 인도하라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내게 도움나이다. 언약과 영담 드리게 주시고 현장과 영담 드리게 주시고 전인적인 그리스도의 영담 드리시오. 성령이여 천만의 아버지 인도하라 주시옵소서. 내게 도움나이다. 아버지 무한대한 영과 자성과 천기바라 주시며 성령이는 여쭤하시는 인생들 되시도록 성령이여 정말의 아버지 인도하라 주옵소서에게 도움나이다. 아버지 우리 모든 연정의 천만 천호자 정말에 보내주시며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강력히 임자하여 주옵소서. 생명력 있는 이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샤탄 마귀 악령 귀신들의 세례가 모이기를 피하는 저지시력 샤탄 마귀 악령 귀신들의 세례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도록 시존의 불안 여러분 샬라지어 지어다.
전도선교 영접운동방에는 저지시리요. 교회계 조운동방에는 저지시리요. 시계 열방복음운동방에는 저지시리요. 사탄마귀 악령의 시대를 시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성령의 권한이 살라질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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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박받은 역경이 오지 막 살라질지라. 막 살라질지라. 너희들의 시간 변화지가 물벗에 떨어지라. 살라질지라. 살라질지라. 아버지 성령이여,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67장 267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약속을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감사합니다. 주님만 붙들고 언약만 붙드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바칩니다. 아버지 온전한 십일조 좀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온전한 십일조 드리는 참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시여 만민복음운동을 펼치기 원합니다. 선교의 예물을 바칩니다. 아버지 복음운동 제자운동 펼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한대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지교의 현장 믿음으로 예물 바친 손길을 축복하시고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한대로 배추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236장 1절 찬송합니다.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일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죄 복 증거케 하심이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 올린 줄 매기한 백성들의 모든 천인의 영역 속에 미래의 현장 속에 응답 속에 지금 밖에서 담배 피우고 있는 성도에게도 이제와 영원 못하도록 무한대로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